서 변호사님, 예. 오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나왔고, 또 어제에도 몇개 여론조사가 나와서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 10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선출이 됐으면 뭐 일반적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대장동 비리가 워낙 그 여파가 지금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탓에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니까 이제 양자 대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것은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여기에서 지금 양자 대결 또 윤석열 홍준표가 후보가 됐을 때 가상 후보 대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뭐 대장동 여파 때문에요. 지지율은 이제 그세 가지 트리플 세 가지 이제 악재가 여당을 이렇게 덮치고 있습니다. 즉세 가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첫째는 문재인 지지율,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지율. 이게 트리플 악재입니다. 이세 가지 지지율이 날개 없는 추락으로 급전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정확한 뭐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보면 이미 문재인 지지율도 40% 이하로 계속 그러니까요. 떨어지고 부정이 뭐한20% 가까이 많은 이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역전된 지는 이제 오래됐고 지금 이게 그 리얼미터 며칠 전에 있잖아요. 2주차.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40% 돌파했는데 민주당이 30이 무너진 이런 그렇겠죠. 이게 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도 그때 그 마지막 경선에 그 3차 국민 경선 선거인단 있잖아요. 3차.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낙연한테 졌죠. 그래서 이게 그 결선 투표 갔으면 저는 이낙연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 안 가고 4-4-5-2처럼 그렇죠. 기존에 뭐 김두관이나 정세균이 받은 표 있잖아. 이걸 이게 그때 이후에 찍은 게 무효인데 그 전에까지 다 무효로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50 넘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만약에 추미애가 사퇴하면 실제는 40몇 프로 얻는데도 소급액은 무효면 50 넘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결선 투표 취지에 안 맞잖아요. 이러면 이게 얼마든지 후보 매수하고 담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4-4-5-2처럼 정당성 없이 이재명이 후보가 됐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지지율이 폭락하고요. 최근에 보면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게 이재명이가 지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양자 대결에서는 뭐 이재명이가 앞선 경우가 좀 많았어요. 원래는 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꽤 앞섰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좀 정체 현상을 빚으면서 이재명이가 올라섰는데 경선 과정에서 또뭐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의 그런 컨벤션 효과도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경선이 끝난 뒤에 뭐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한테도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선 뭐 하나 소개하면은 그 KSOI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죠. 15, 16일. 이 조사 보면은 윤석열이 37.1, 이재명 35.4, 그리고 홍준표 35.9, 이재명 32.0. 사실은 뭐 윤석열, 홍준표가 이재명 눌렀다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누가 더 앞서는 거야?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홍준표보다는 이재명에 비해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있고 이제 가상 대결을 했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후보가 됐다. 그때 가상 대결을 보니까 윤석열 32.9, 이재명 32.0 아주 초박빙 경쟁을 한다. 싸움을 벌인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이재명 대 홍준표는 이재명 31.5, 홍준표 27.5. 그래서 여기는 만약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맞짱을 붙으면은 이재명이 조금 앞선다. 뭐 오차 범위 내에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그런 상대적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보다는 조금 앞서는 그런 느낌이죠. 예. 물론, 이제, 이것만 보면 예.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서 좀 접전처럼 보이긴 하죠. 이것만 보면.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재명은 이제 이미 한도까지 놓은 것 같아요, 지지율이. 예. 더 이상 이게 중도로 확장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 지지자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이재명은 못 찍겠다. 차라리 이게 윤석열, 홍준표를 찍겠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확장력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제가 중시하는 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냐, 아니면 이제 정권을 재창출 여론이 높으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문재인 지지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이미 60%에 육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이쪽으로 이게 오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엎치락뒤치락하면 요즘 이게 이재명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걸 역컨벤션 효과라죠, 역으로. 그렇지만 이제 실제는 차이가 더날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재인이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들고 나온 게 송영길이가요, 이재명도 정권 교체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이재명으로 후보가 되는 것도 이게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권 교체 유지의 차이가 한20%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10% 안팎으로 이렇게 줄었더니 다시 20%로 벌어졌더라고요. 아, 갤럽 그러니까요. 조사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을 반대가 정권 교체하자는 사람이 그걸 이게 이재명 찍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제 실제보다는 이 여론 있잖아요, 차이가 더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뉴데일리가 의뢰해서 PNR이 조사한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이재명과의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서는 윤석열은 43.9, 이재명 30.2%로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꽤큰 표차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 홍준표 후보도 42.3대 이재명 31.2. 여기도 뭐꽤큰 차로 이기는 걸로 PNR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 조사를 보니까 원희룡과 유승민 이두 사람은 확실히 원희룡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어요. PNR 조사에서도 원희룡 대뭐 이재명, 유승민 대 이재명 이걸 보면은 원희룡이 훨씬 좀 앞섰고, 그다음에 KSOI 한국 여론사회 연구소 조사에서도 원희룡이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유승민 후보가 확실히 지금 전체적인 기류로 보면은 4위로 떨어진 것 같아요. 3, 4위는 바뀐 것 같아요. 2, 3위가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직 토론이 꽤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 토론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여줬고, 또 재장동 일타 강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서 오히려 왜 저렇게 쪼잔해, 그런 인식을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박사님 말한 그 뉴데일리 PNR 있잖아요, 이게 아마 좀더 진실에 가까운 여론조사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리얼미터, 조작미터나 갤럽 또는 이제 KSOI 사회여론연구소 있잖아요, 이런 단체는 이게 약간 이게 친여 여론조사 단체입니다. 정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또 정권 바뀌면 또 정부 측에 붙어. 왜냐하면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 측에 수주를 많이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워낙 그러니까 정부의 물량이 이런 많으니까요. 여론조사보다 저는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데라든지. 또는 이제 RN서치, 또는 이제 PNR 있잖아요. PNR.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좀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이게 그 우리 민심이죠. 예. 뭐 지하철 근데 가면 이게 막 딱지 붙은 민심 있잖아요. 예. 그게 정확도는 떨어지도 민심 추세는 그게 제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민심 있잖아요. 체감하는. 예.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유승민하고 원희룡은 이미 역전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유승민이가요. 토론할 때마다 이게 윤석열만 물고 늘어지지 본인이 뭐 장기를 보여준 게 없잖아. 예. 그나마 이게 그 토론의 품격을 약간 높여준 게 원희룡이고. 예. 무엇보다 이게 오늘 그 국정감사 있죠. 예. 이것도 이제 원희룡 TV에서 지사가 직접 하루 종일 이게 중계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중계하면서 이게 이재명이 가면을 벗기려고. 역시 이게 그 사법고시 수석, 학력고사 수석, 모든 게 수석만 원희룡 지사가 일타강사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유승민을 역전시키는 거는 뭐 시간 문제고 지금 이미 역전됐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체감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문재인의 경우 갤럽에서도 지난 14일 조사 보면은 긍정평가가 37.6으로 뭐 40%가 깨졌습니다만은 부정은 58.5. 리얼미터 경우는 그동안 40%가 거의 안 깨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리얼미터 39.2, 40%가 깨졌고 부정이 58.2, 거의 이제 60%가 육박을 하고 있고, 이 정당 지지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41.2 대 민주당 29.5. 오늘 나온 KSOI 조사도 보면은 국민의힘 39.8, 민주 30.3, 8.5%. 양쪽 다 오차 범위 내를 지금 벗어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별로 잘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요새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이재명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나요? 근데 이것도요, 저는 많이 부풀려져 있다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뭐 배종찬이나 또는 내 윤희웅, 뭐 이택수, 뭐 리얼미터 사장, 예. 이런 분들하고 이게 모임을 하거든, 정기적인. 그러다 보면 이게 여론조사 기간에는 대충 이게 전화번호 전화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알아요. 예. 전화하면 이게 아, 이 사람이 대깨문이다. 아니면 이게 그 야당 지지자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깨문한데 계속 이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사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40% 정도는 넣을 수 있도록. 이게 저는 약간의 그 마사지 조작이 좀 가능하다 보거든, 여론조사가. 예, 그렇죠. 매주 하다 보면 예. 그게 성향을 안단 말이죠. 그 점에서 그 문재인 지지율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 거품이.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게 마사지에도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이미 여론이 완전히 민심이 문재인을 떠났는데 뭐 50, 60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 저는 사실 그래서 40%가 무너진 거 있잖아. 30%도 떨어진 거 있죠. 이건 또 이게 그 상당히 그거는 도저히 속일 수 없는 여론조사 어쩔 수 없는 이게 여론이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어떤 분이 야, 그래도 이게 문재인 어떻게 30%를 유지하냐? 예. 어떻게 10%, 20% 안 돼? 이렇게 궁금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재인의 특징이 divide and rule. 전부 이게 예. 국민을 편갈려서 그렇죠. 통치하는. 예. 전부 이게 편가르기. 국민을 갖다 분열시키기. 이게 문재인의 특징 아닙니까? 노무현이나 DJ는 안 그래요. DJ나 노무현에게 통합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 고정 지지층도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있으니까 10%, 20% 되죠. 근데 문재인은 확실하게 박근혜, 이명박 끝까지 사면 안 하고 처벌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편만 챙기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분열시키니까 그나마 대깨문 30% 유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DJ나 노무현보다 훨씬 역사의 죄를 짓는, 국민의 죄를 짓는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여론조사 기관 또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마사지 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여론조사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뭐 종편이나 이렇게 많이 나온 그 사람들한테도 마사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도 자주 나오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 형님 또는 뭐 선배님, 박사님, 배종찬. 아이, 좀 죄송합니다.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아무래도 여기 나오면은 좀 뭐랄까 비판적인 그런 논평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제목이 뽑히다 보니까 썸네일에 여러 가지로 좀 여기저기서
뭐랄까, 킥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여론조사 수주하는데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알았다. 양해를 해버립니다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개개인의 좀, 여론을 특히 언론을 많이 타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듬뿍 뭐 당위정을 바르든가 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도 이게 부파 선생님 방송에서 배종찬이 본지 오래됐는데 아니 배종찬이 뭐 되게 이게 꼭 호영호제 하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얘기하는 근데 것은 아니 문제는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대선이나 이런 여론조사 있죠. 이거는 그냥 이게 그 서비스로 하는 거예요. 이건 돈을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 돈은 회사에게 안그 됩니다. 회사 이미지나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버는 거는 전부 이게 정부 부처. 아, 그다음에 그럼요. 지자체에서 수주 주는 거 있잖아. 이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여당한테 불리하면 바로 이게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뭐 이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알겠다.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유가 되고 또 사정이 될때 나오도록 하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는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